이제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죠? 146조. 수익과 비용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 이제 수익에서 그죠? 여기 딱두 가지잖아. 그죠? 첫째 수익 인식, 그죠? 인식 시기, 그죠? 그 판매 시점이다. 그죠? 인식 시점. 인식, 그 시기다. 그죠? 많이 봤던 거죠. 그죠? 할부로 팔았다. 요 할부로 파는 거는 물건을 인도한 날 인식한다. 그죠? 위탁 판매 있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한 시점. 그죠? 시용 판매.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죠? 의사 표시. 그리고 미착 상품이 있죠. 운송 중에 있는 거. 여기 선적지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지 조건은 도착한 날. 그 상품권 같은 거는 회수한 날이죠, 그죠? 상품권은 요건 회수한 날 인식한다. 뭐 등등 있었잖아. 요거, 그죠? 또 하나는 이제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공사이익 구하는 거죠. 예. 요거는 우리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그죠? 총공사비 분해 실제 공사비 그죠? 요렇게 하죠. 그죠? 요렇게. 요거 물론 이제 우리가 요거는 누적을 한다. 그죠? 누적. 금액을 합산한다. 누적하죠. 그죠? 총분의 실제 우리가 전체 공사에 실 요걸 우리가 진행률이라 해야죠. 그죠? 진척도 진행률 누리에 구하는 게 공사 이익. 요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죠? 비용에 우리가 인식한다. 요 비용은 직접 그죠? 이건 우리가 직접 대응. 딱 하나 하면은 매출 원가. 매출원가, 매출운임, 뭐 판매 수수료, 보증비 이런 거잖아, 그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하는 거, 기간 배분.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 요런 거 이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나머지는 발생 즉시 인식한다, 그죠? 기타. 간접 대응이라는 거죠, 그죠? 예, 직접 대응, 요것도 간접 대응이다. 비용의 배분, 뭐, 요거 위주로 문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죠? 수입 비용에서는. 그리고 요 수입 비용 하면은, 그죠? 우리가 수익이다. 원래, 단기에 발생한 수익이죠, 그죠? 단기에 발생한 수익에서 100원이다. 단기에 비용이 만약에 60원 발생했다. 요걸 뺀다, 그죠? 요걸 빼고 나면은 단기 순이익이라 하죠. 40원, 그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이 있으면은 요거는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 항목. 이제 뺀다, 그죠? 그걸 빼고 나면은 총 포괄 이익을 한다, 그죠? 총 포괄 이익. 50원, 이렇게 하죠? 여기 이제 회기파제, 회기파제. 나머지는 모두 단기, 모두 여덟 가지. 원래 비용 수익이다, 이 말이잖아. 요거는 이제 내년 그 후에 되는 거. 이건 원래 거고. 이거 우리 요래 표시한다. 이 포괄 표시하는 이 포괄 손익 계산서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포괄 손익 계산 보고식이다, 그죠?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우리나라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인정되는 것 맞는 거 찾아봐라. 1번 예약이나 용역 이거는 진행 기준 틀렸네요, 그죠? 시용 매출은 의사,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틀렸다, 그죠? 위탁품은,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죠. 할부 매출은 인도한 날, 맞죠? 그런데 뒷말, 장기 할부 팔아, 이것도 인도한 날. 장기나 단기나 모두 인도한 날이다.
건설공사는 진행, 5번만 맞네요. 그죠? 5번이 맞다. 2번. 수익에 직접 대응되어 인식되는 비용. 직접 대응, 요거. 대표가 뭐죠? 매출원가. 그죠? 그 말이 2번이잖아. 그죠? 단기에 판매된 상품 원가, 이게 매출원가잖아. 그죠? 정답 2번. 1번 같은 경우는 보험료 같은 거는 기간 배분, 3번의 감가상각비도 기간 배분, 4번의 사채이자 비용 적시인식, 5번의 광고 선전비도 적시인식. 그죠? 3번. 수익 인식 시점 또는 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1번. 위탁 판매의 경우는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 판매한 시점. 그죠?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틀렸네요. 그죠? 정기 간행물입니다. 간행물의 구동료 수익은 기간별로 다르다. 다르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같거나 비슷하면은 증액법. 다르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광고가 대중에 전달, 맞네. 정답. 예술 공연의 입장 수익은 예술 공연, 이거는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이죠. 그죠? 틀렸다. 맞는 거는 3번. 4번. 4번은 공사에 구하는 문제네. 그죠? 그러면은 그 누적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공사 계약 금액이 9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1년도 공사 이익은 9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은 10만 원이죠. 그죠? 총 공사 이익은 10만 원 곱하기 총 공사비 분에 80만 원 분에 공사 이익 20만 원, 공사비 8분의 2다. 그럼 여기 얼마냐? 2만 5천 원. 다음 2년도 공사이익은 90만원에서 81만원 빼고는 뭐 9만원이죠. 그죠? 9만원. 이 9만원에다가 곱하기 총공사비가 81만원이죠. 이내 실제공사비가 5832. 동그라미 뺐습니다. 그죠? 요리 하면은 9654 9436 9872 64,800. 이 누적된 거잖아. 그죠? 요걸, 여기서 빼야 되잖아. 그죠? 25,000원 빼고, 빼고 나니까 39,800원이다. 그죠? 답. 예. 2차 연도는 39,800원. 예. 다음, 5번 문제. 결산의 결과 이익이 30만 있었다. 그죠? 계산의 차오가 있었다. 수정 후에 이익 얼마고 묻죠. 그죠?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정확한 이익과 이런 거는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수정 전 이익이 얼만데, 요 수정 전의 이익이 얼만데, 수정이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산은 어떻게 하죠? 자산은 더하고, 그죠? 이익을 증가시키잖아. 자산은 더하고, 반대로 부채는 이익을 감소시키죠. 그죠? 빼야 되잖아. 빼야 되고, 수익은 이익을 증가시키죠. 더하고, 그죠? 비용은 이걸 감소시킨다, 그죠? 빼야 돼. 이게 기본, 알겠죠? 하나, 자산, 이익에서는 자산과 수익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 더해주고, 부채와 비용은 빼면 되죠, 그죠? 그거다, 그죠? 이게 기본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정하기 전에 30만 있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 그죠? 아래 사항들을 수정하고 나면은 정확한 이 얼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얼마고.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박수 한번 보세요. 그 선거비용은 자산이잖아. 그죠? 선거비용은 자산인데 그 뒷말이 보통 이건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그죠? 선거비용이라는 자산. 자산을 과소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산 더해야 되잖아. 그죠? 더할 건데 이걸 적게 했다. 적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해야 되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두 번째, 미수수익도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 자산 적게 했잖아. 더할 걸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해줘야 된다, 그죠? 플러스. 그 다음, 미지급비용은 부채계죠.
부채를 적게 했잖아. 말 생각해 보세요. 부채는 빼야 되는데, 이걸 적게 뺐다, 그죠? 그죠? 적게 빼. 그럼 더 빼야 되지. 빼고, 그죠? 7만 원. 그죠? 손수입도 부채죠, 그죠? 부채는 빼야 되는데, 과대, 많이 뺐다, 이 말이잖아. 많이 뺐으니까 어떻게 되죠? 더 해야 되겠지. 그죠? 예. 6만 5천. 그 뒤만 이렇게, 요, 항상 기본은 이겁니다. 근데 요거, 뭐, 수정 전에 아래 수정을 하면 얼마 하는 거 요거 나오면 요건 딱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그죠? 그건 계산해주면 되죠, 뭐, 그죠? 30만에다가 더하고 빼고 더하니까 48만 5천 원. 그렇죠? 답이다, 그죠? 다음 6번 문제는, 요거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현금 기준 이익이 8만 원인데,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무슨입니다. 그죠? 현금 기준 이익은 8만 원인데,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박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박스에 보니까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이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뭐 한다? 마이너스. 빼고,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감소되면 부채 감소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증가됐다? 플러스. 그죠? 3,000원.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감소는 플러스. 마지막에 감가상각비는 마이너스.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잖아. 우리 계산할 때, 그죠? 항상 요거, 이래 해도 됩니다. 많은, 그죠? 요거, 습관을 그렇게 들으세요. 요, 박스를 먼저 계산하자. 얼마? 마이너스 3만 원. 요건 얼마? 플러스 12,000원이죠, 그죠? 요거 상해하면 얼마? 마이너스 18,000원. 요렇게. 돌아오죠. 여기죠. 요렇게. 알았죠? 8만 원, 얼마죠? 62,000원. 알겠죠? 그죠? 요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이걸 이래 고치는 거. 반대 고칠 때도 이래 해야 쉽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습관이 들이자 이거죠. 알겠죠? 요걸 요렇게 고치는 건 뭐라 하죠? 우리가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알았죠? 현금 흐름표다. 예, 7번 문제는 공사인 내는 이거네. 그죠? 공사에 구하는 거. 7번. 이 회사가 공사 계약 금액은 500만 원이다. 다음 공사익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2년도 지금 누적돼 있다. 돼 있으니까 뭐 문제 안 되네. 그죠? 그럼 1년도와 2년도 그대로 하면 되겠다. 자, 1년도 한번 보세요. 총 금액이 400만 원이고 계약은 500만 원이잖아. 이익 얼마? 100만 원이지. 100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총공사비가 얼마죠? 400만 원. 실제는 얼마? 80만 원. 40분의 8. 5분의 1이네. 20만 원. 답이고. 2번. 2년도. 그 2년도 보니까, 그죠? 네. 500만 원에서 또 450만 원 빼고 나면 이익 얼마? 50만 원이지. 그죠? 50만 원에다가 총공사비 분의 실제다, 그죠? 총공사비가 얼마냐? 450만 원 분의 실제는 45분의 27이다. 동그라미 좀 생략했습니다. 하면 30만 원 나오네, 그죠? 누적돼 있잖아. 요거 빼야지. 전년도 20만 원 빼고는 얼마? 10만 원. 여기 답이다, 그죠? 정답 10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8번. 8번은 또 요거 수익인식 문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위탁 판매의 경우는 판매한 시점 맞네. 2번 시용 판매는 예, 고객에게 인도한 아니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다. 그죠? 틀렸네. 2번 용역 수익은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가 전달될 때 정기 간행물 가액이 비슷하다, 그죠? 비슷하면 무슨 법? 정액법. 알았죠? 정액법. 그렇겠죠. 다음, 9번. 9번도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 네 문제잖아. 그,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알겠죠? 자꾸 이제, 문제를 보고 그 답을 찾으려 생각하면 안 되고, 기본이 돼 있어야지, 기본, 그죠? 기본. 이렇게 해야 딱, 요거 알고, 요거 공서에 구하는 거,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다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잖아, 그죠? 문제를 보고 저걸 알려고 하면 안 되지. 기본을 다 해서 쭉 정리해 놓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 문제 모양이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모양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풀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요 기본, 기초 있잖아요, 기초. 기본, 그죠? 요게 좀 충실해. 요걸 정확하게 알고. 뭐를 핵심이 뭐다 하는 거죠? 요게 핵심이잖아, 그죠? 100점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래 자꾸 그죠 헷갈리잖아, 그죠? 100% 다 안락하니까 핵심 사항 알고 내가 포기하는 좀 빼거는 빼고, 그죠? 그 시험 볼 때 보면 항상 거기에 묻는 말이 있죠. 뭐를 묻는지 뭐 묻는 말을 보고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죠? 알겠죠? 이렇게 이제 답을 접근해야 되지. 알았죠? 9번도 요 문제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요 문제니까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딱 문제 보니까 발생 기준이 얼마고 물어봐. 이거 얼마고, 그죠? 알겠죠, 그죠? 아, 이거 얼마고 묻네. 요거 얼마고. 그럼 읽어보세요. 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은 40만 원인데 비용은 25만 원이다. 아마 현금 기준 수익에서 비용 보면 이익이잖아, 그죠? 15만 원이네. 현금 기준으로 15만 원이면은 발생 기준 얼마고, 그럼 주어진 거 자료 딱 보니까 거기 자료 나와 있잖아, 그죠? 요 문제구나. 매출 채권 나왔다. 자산. 자산인데 9만 원이 5만 원 됐더라. 자산이 뭐 됐죠? 감소. 빼야 되잖아. 기초의 미지급이면 부채다, 그죠? 부채가 6만원짜리가 7만원 되었습니다. 부채가 늘어났죠? 부채정도 빼야 되잖아. 만원 빼야 된다,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 얼마가 된다? 5만원이잖아. 마이너스 5만원, 그죠? 알았죠? 그럼 이렇게 15만원에서 5만원을 빼니까 얼마가 된다? 10만원. 답이다. 10번. 10번 답은 공사이익 구하는 거 문제네. 공사이익이네. 그죠? 공사이익. 그런데 조심할 것 딱 보면 공사에 걸 때 항상 뭘 봐야 된다? 누적. 누적이 안 돼서 누적 고쳐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공사에 걸 항상 누적을 보셔야 된다. 먼저 그죠? 누적 알았죠? 그 보면 누적 안 돼 있네. 고쳐야지. 누적으로. 알았죠? 우리가 한번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죠? 누적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발생원가 해서니까 1년도에 40만 원. 누적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얼마, 2년도 얼마? 97만 5천 원. 돼야 되니까, 그죠? 추가가 이제 60만 원이다. 2년도에 추가 얼마? 32만 5천 원. 그러면은 이제 총공사비가 나오네, 그죠? 총공사비 1년도는 얼마? 100만 원이죠? 2년도는 얼마? 130만 원이다. 그죠? 공사 계약은 얼마? 120만 원 했네. 그럼 1년도 이제 계약을 한번 해볼까요? 120만 원 계약했다가 1년도에 총공사비가 100만 원 들어가니까 이익은 얼마죠?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10분의 4 하니까 8만 원 나왔다. 알겠죠? 2년도 와서 보니까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인데 공사비가 130만 원이네. 오, 이게 더 많다, 그죠? 손해봤잖아. 계약은 120만 원인데 공사비가 130만 원 들어가면 손해봤다. 얼마? 10만 원 손해봤다,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 이거는 배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적시 인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누적된 거잖아, 그죠? 여기 누적돼서 빼야 되지.
8만원, 전년도 8만원 이거 빼줘야 된다, 그죠? 결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18만원. 그렇죠? 답. 손실이 18만원 나왔다. 그죠? 11번, 요런 모양 문제는, 예, 요거잖아,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11번 모양이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좀 오래전에 한번 나왔고, 11번, 요거는 이제, 15회 때니까, 한 5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죠? 요 문제죠, 요거, 요거, 요거.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1번, 요거, 요거.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보고, 요거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요거 구하는데, 일단은 문제는 이해했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문제가 딱 나오면, 아, 뭐를 한다, 뭐를 구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일단은 요걸 이해했다, 그죠? 아, 요거 구하러 가는 거구나. 요거 구한다, 그죠? 단기순익하고 총포 요거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게 수익, 합계에서 비용 합계 이게 찾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합계를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지. 그렇잖아. 그죠? 문제야 뭐 원리는 간단하다. 그죠? 자, 봐서. 그거 보니까 일단 총 매출액이 나와 있네요. 그죠? 수익 대표가 매출액이잖아. 그죠? 그 매출액이 수익인데 매출액은 빼야 되죠. 매출액은 뺀다. 기타 수익 더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은 얼마? 84만 2천 원 되네. 그렇죠? 매출하긴 빼고, 기타 수익 더 하고, 그죠? 84만 2천 원이고. 다음, 아래 그거 보니까 이제, 기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매입액, 아, 요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매출원가. 매출원가잖아. 그죠? 기초, 기말, 매입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그죠? 상품 계정. 그죠? 기초. 이게 뭐죠? 기말. 요거 뭐? 매입. 뭐다? 매출원가. 알죠? 그죠? 이 매출원가가 비용의 대표입니다. 비용의 대표. 알겠죠? 매출은 수익의 대표. 매출원가는 비용의 대표를 이제 매출원가라 안 해주고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살짝 이렇게 요금액을 바로 안 주어지고 요거 세 개 주어졌잖아. 알겠죠? 그죠? 아, 그걸 이제 우리 딱 눈치채야 되죠? 그죠? 요런 거 이제. 이제 자꾸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고 또 이런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하, 문제 모양이 어디서 나오는구나. 내가 뭘 알면은 이제 이걸 답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좀 감이 잡히잖아. 그죠? 어느 게 포인트구나. 핵심 포인트를 딱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고. 가지는 조금 줄이고, 그죠? 가지는 나중에 하면 되고. 예, 알겠죠? 수입 비용 가면은, 아, 인식시, 여기 이론 문제더라. 요거는 계산 문제더라. 그죠? 이런 건 사실은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 풀어보다가, 아, 이해 안 되면 채 아프고. 알겠죠?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건 알아야 되지.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예, 핵심적인 거. 무슨 말이죠? 그죠? 예,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 왜? 우리는 100점 한 점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몇 점 되면 되죠? 합격이 몇 점이죠? 80점. 그 20점 날려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 너무 막 구석구석까지 알락하면 시간이, 그죠?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무조건 날려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빛난다면 안 됩니다. 찍어야 되죠. 찍고,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취임자에 가서. 자,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야, 매출은 얼마죠, 그러면은? 기초에다가 매입되기가 힘을 빼면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 41만 2천 원인데, 아래 그와 물류비와 관리비 나와 있죠? 그것도 비용이잖아. 20만 원 또 있잖아, 밑에. 그죠? 그래서 얼마? 61만 2천 원이다. 알았죠, 그죠? 물류 관리비 또 있잖아. 그죠? 매도, 그게 바로 기타 포괄이죠.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 2만 원, 요거 2만 원, 요기 있잖아. 요기잖아. 기타 포괄이고. 이건 없네. 요렇게만 했으면은 답은 요게 답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그게 또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뭐가 있죠? 법인세가 있잖아. 그 법인세도 빼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그게 함정이잖아, 그죠? 제일 위에. 법인세가 몇 프로 있다? 30%. 그럼 여기 원래는, 요거 하면 23만이잖아, 그죠?
23만 원인데 여기에서 30% 법인세에서 빼라 이 말이지. 그럼 여기에 23만 원 나왔잖아. 그죠? 6만 9천 이거 빼라. 빼면 얼마죠? 16만 천 원. 요게 그게 답입니다. 세금 빼줘야 되니까. 응? 세금 뺀다. 알아죠? 이해되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요것도 그럼 세금 빼야지.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빼야 됩니다. 이익이니까. 알겠죠? 여기도 30%. 요거 30% 빼야 됩니다. 빼면 얼마? 6천 원 빼야 되잖아. 그럼 14,000원. 알겠죠? 예, 왜 30% 빼는지. 14,000원. 그럼 요거 답 알 수 있지. 더하면 되니까. 얼마? 17만 5천원. 답이다. 그죠? 답. 4번이 답이다. 이해가 되면은, 아, 이렇게 또 문제 나왔구나. 한번 좀 보시면 되고, 그죠? 이해죠, 그죠? 다음 12번 보세요. 12번은, 12번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공사 이익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사 이익인데, 그걸 이제 막, 이렇게 풀이 나놓고 나서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이잖아. 그죠? 일단은 문제 답은 공사 이익 문제네. 아, 일단은 요 문제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그죠? 공사 이익 문제구나. 요거잖아. 요거. 보세요. 50만 원 공사를 내가 수주했는데 공사비가 4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실제가 10만 원 들어갔다. 일단은 자, 50만 원 계약했는데 공사비 산다면 공사 이익 얼마? 10만 원이지. 그죠? 10만 원에다가 우리는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총 공사비가 얼마죠? 예? 40만 원. 실제 얼마 들어갔습니까? 12만 원. 그죠? 그럼 여기 얼마? 얼마? 얼마 나옵니까? 여기 계산하면 얼마? 3만 원이네. 여기 뭐죠? 공사 이익.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걸 뭐라 불었죠? 아까. 요번에 요걸 뭐라 한다 그랬죠? 요거. 진행률 그랬잖아. 진행률은 몇 프로? 30%네. 그죠? 보통 이제 시험 문제,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그죠? 이거 물어보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이제 살짝 바꿔놨잖아. 그죠? 예, 보세요. 설명 중에서 틀린 1번.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하다 맞네요. 그죠? 발생 원가 기준에 따라 용역 진행률은, 요거 진행률은 몇 프로? 30% 맞네. 발생 원가 기준으로 진행 기준을 인식할 경우 이 공사, 이익 인식은 얼마? 3만 원이다. 맞네. 용역 거기에 4번과 5번은 요거는 예, 우리가 자주 하는 거 아닌데, 뭐냐 하면, 이거 보세요. 4번, 5번을 하기 전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 진행률을 요걸 알 수 없더랍니다. 이거. 이걸 모르겠더라. 이마. 예를 들어서, 그죠? 진행률을 모른다는 거는 결국은 말하면 총공사비 이걸 모르거나 실적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알 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라면은,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거죠. 그죠? 요런 경우 우리 법에서 공사 진척도를 알 수 없다. 요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돈이 얼마 들어갔잖아. 그죠? 예를 들어 발생, 이게 돈이 들어간 돈이 있죠. 그죠? 여기 돈이 들어간 거 발생된 그 공사비 있죠. 요 공사비를 요걸 갖다가 전액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비용 처리하고 요 발생 공사비 중에서 회수 가능해 있죠. 얼마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거 있죠. 요걸 수익 처리해 줍니다. 그 발생원가 법인 내에서 회수 가능액을 요걸 발생 공사비 중에서 회수 가능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 공사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요게 우리가 예 말하면은 예 공사 진척도 진행률을 알 수 없는 경우죠. 그죠? 알 수 없을 때는 발생 공사비 전액을 비용 처리하고 그 발생원가 법인 내에서 회수 가능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학 부분에 나오는 건데 우리 시험에 이거 내냈네. 그죠? 예, 이건 사실 좀 어렵죠. 그죠? 왜 그러냐? 우리 회계원리서 여기까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원가 회수법이라 하는 말 씁니다. 이런 말 쓰는 건데, 이게 있는데, 아무튼, 뭘, 말 뜻은 알겠죠, 그죠? 자, 문장 보세요. 4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다, 그죠? 인식할 수 있는 용역 최대금액 10만 원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발생 공사비가 얼마 됐죠? 10만 원 발생됐잖아. 10만 원 중에서 보세요. 요 10만 원 중에서 회수 가능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요걸 최대라면 이걸 최대가 요 범위 안에서니까 10만 원 중에서 최대 회수 가능액은 요 금액이잖아. 요게 최대 수익이다. 그래서 4번에 최대 수익 금액 얼마? 12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최대는 이거잖아. 요거 범위 안에서 회수 가능액의 수익이 최대 맥시. 그게 요거다. 12만 원. 그죠? 5번. 발생 원가 회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 발생 원가 12만 원 자산으로 인식 아니잖아. 발생 원가는 전에 뭐로 인식한다 그랬죠?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사실 이거는 답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자주 회계 원리에서는 이걸 취급 안 하다 보니까.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3번.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수익비용 과목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수익비용 아닌 거. 1번 감자차익은 자본이잖아. 답 1번. 감자차익은 자본계정, 자본. 알겠죠? 자본계정 알았죠? 자본계정이니까 요거는 제외된다. 자, 2번은 평가 손실이 뭐죠? 비용 계정. 3번에 손상 차손도 비용 계정. 평가 손실도 비용 계정. 처분 이익은 수익 계정. 그럼 2번부터 5번은 비용 아니면 수익인데 1번은 자본 계정이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하고 관련 없다 그 말입니다. 자본이니까. 14번. 그 우리 이번에 그저 한 달간 판매를 했는데 매출액 얼마고 한 개당 100원짜리입니다. 얼마치 팔았느냐 묻습니다. 매출액 문제가 그 지금 네 건에 그래 있잖아, 그죠? 매출액 얼마고 묻습니다. 매출액 얼마고 한개 100원이 팔았다, 그죠? 첫째 보세요. 상품 200개를 할부로 파는 거 판매로 보잖아. 판매한 거잖아. 판매한 거 맞네. 다섯 5개월 몇 개? 200개 팔았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알겠죠? 물건 전체를 갖다가 팔았는 걸 우리가 매출로 인식해버린, 그걸 우리가 발생 기준으로 하죠. 그죠? 돈 받은 것만 하는 걸 회수, 현금 기준.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발생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200개 팔았잖아. 그죠? 200개 한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 얼마? 2만 원이지. 2만 원 맞잖아. 그죠? 매출이 2만 원이다. 두 번째. 100개 또 팔았다 그랬네. 한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그럼 얼마? 만 원. 두 번째까지 알았다, 그죠? 세 번째. 위탁 상품 50개를 수탁자에게 보냈는데, 아직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건 안 파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아니네. 아직 못 팔았다 그랬네. 제외. 마지막. 50개를 도착이 조건으로 판매하여. 근데 도착이 조건인데, 아직 도착 안 됐네요, 그죠? 다음 달에 도착 예정입니다. 아직 도착 안 했죠? 아직 못 팔았다, 그죠? 이것도 제외. 팔아놓은 요거밖에 없잖아. 얼마? 3만 원. 알겠죠? 예. 다음, 이번에 아래 그거 보니까 문제가 1년도 공세 얼마고 물었네요. 하, 굉장히 쉽다, 그죠? 1년도 공세입니다. 보세요. 계약 금액은 4만 8천 원이고 총 공사비 얼마죠? 16,000원은 발생기고 추가가 24,000원이잖아, 그죠? 총은 얼마? 4만 원이지. 16,000원에다가 추가 24,000원, 4만 원 맞죠, 그죠? 그러면 이익 얼마? 8,000원. 8,000원 곱하기 이익 8,000원이잖아, 그죠? 총공사비 분의 실제입니다. 총 얼마? 총 얼마입니까? 4만 원 분의 실제 얼마?
16,000원. 이게 답이다. 얼마? 3,200원. 그죠? 16번. 16번 보세요. 문제. 묻는 말.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 이거 현금 기준 나왔네? 이거 나왔네? 현금 기준 임대료 수익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그럼 무슨 기준하고 발생 기준.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문제가. 그죠? 그 이제 기본이 딱 돼 있으면, 아하,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문제구나. 그러면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발생 기준이 뭐죠? 손익계산서 하나, 그죠? 손익계산서. 얼마? 700원 나왔네. 한쪽 주고 제일이지, 그죠? 나와 있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요거는 700원. 발생 기준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그럼 주어진 자료 두 개 나와 있네. 자, 보세요. 미수임대는 자산계정. 그죠? 자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산이 500원짜리가 제로 되었으니까 뭐 됐죠? 감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선수임대로 뭐죠? 부채. 부채가 뭐 됐습니까? 감소됐네. 부채 감소 어떻게 해? 부채 감소. 부채 감소. 플러스. 그죠? 400원. 그럼 끝났네. 자, 박수 문제 하자. 요거 문제 합니다. 먼저 얼마? 마이너스 100원. 돌아온다. 그죠? 얼마에서 100원을 빼니까 700원 나왔더라. 얼마에서 100원을 빼니까 700원이더라. 요거 얼마? 800원. 정답. 알겠죠? 그죠? 이렇게입니다. 지금까지 풀어봤지만 우리가, 그죠? 크게 오른 거 없잖아. 그죠? 내가 뭐를 수입비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부채, 자본, 수입비용 합니다만 그 파트별로, 그죠? 아까 부채는 뭐죠? 사채, 충당부채. 그죠? 자본에서는 단기순익공개. 그죠? 그런 식으로 딱딱 핵심 정리 좀 하시면 되죠. 17번 문제. 공사 입고하는 문제네. 그죠? 또 이거네. 공사 입고하는 문제다. 그죠? 누적되어 있다. 누적 나와 있네. 누적되어 있으면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누적은 70만 원이고, 추가가 630만 원이면 총은 얼마? 700만 원. 총은 7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 빼면 얼마? 100만 원이지. 100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그죠? 총은 700만 원. 실제는 얼마? 70만 원. 10만 원 나오네. 1차 연도는 10만 원. 2차 연도. 2차 연도 700만 원이잖아. 그죠? 2차 연도 보세요. 420만 원에다가 280만 원, 700만 원이죠. 그죠? 마찬가지네. 800만 원에서 700만 원 빼니까 공사이익은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곱하기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입니다. 그죠? 총공사비가 얼마? 700만 원에다가 실제는 얼마? 420만 원. 계산하면 얼마? 60만 원 나왔다. 누적된 거잖아. 누적. 전년도 얼마를 빼야 되죠? 1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50만 원. 여기 답이다. 그죠? 답. 공사이익 구하는 거. 아하. 이래도 시험에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수입비용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풀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잖아. 그죠? 예. 나오는 게 뻔하잖아. 문제가. 풀어보니까. 그죠? 아하. 수입비용 여기 나오는 건 핵심이 여기구나. 포인트 항상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알겠죠? 그 수입비용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